분위기를 좀 바꿔줄 저희 1위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1위는 꼬마돼지 베이브입니다. 꼬마돼지 베이브는 95년도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호주 영화입니다. 한 마리 새끼 돼지가 양치기로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재밌게 담은, 어떻게 보면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귀엽고 깜찍하고, 아, 머리도 좀 만나고 싶죠. 키우고 싶죠. 네, 맞아요. 네. 동물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가 이제 서로 다른 종족인 양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또 적극적인 대화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더 소통이 부족한 종족이 아닌가라는 그런 면을 꼬집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동물 영화죠. 우리가 보고 싶은 동물 영화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동물영화 베스트 3 중에 대망 1위 스튜어트 리틀입니다. 자, 영화 스튜어트 리틀은 리틀 가문의 스튜어트가 입양이 되면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동생을 기대한 리틀 가문의 아들 조지는 입양된 생쥐라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요. 키우던 고양이 스노우벨 역시 새로운 스튜어트를 괴롭히게 되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쥐를 어떻게 동생으로? 친동생을 기대는데 쥐가 오게 되는 거죠. 개도 아니고. 스튜어트를 소개하는 자리가 또 있었는데요. 조지는 스튜어트에게 넌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생쥐일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게다가 고양이도 키우는데 왜 생쥐를. 자, 첫날부터 스튜어트는 이 고양이 덕분에 정말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리틀 부부의 설득을 통해 부자일생으로 살아갑니다. 고양이가 있는 집에 생쥐가 입양되어 온다는 이 설정 자체가 같은 종족의 입양도 잘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단면을 잘 꼬집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적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이라는 어떤 대상을 쥐라는 대상에 좀 감정이입하면서 약간 인간 사회에 대한 우화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성인을 위한 동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동물 영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인간 사회를 빗댄 어떤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람보다 나은 동물 영화 베스트3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동물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뭔가를 건드리는 약간 그런 감동과 힘이 느껴지는 작품들로 구성이 돼서 오늘 영화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의 랭킹의 오상진이었고요. 네, 저는 김도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